지금부터 11월 24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찍어 먹어보는 스포츠. 안녕하세요. 지난 방학 동안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한 도쿄올림픽을 기념하여 도쿄올림픽에서 인기 있었던 종목의 올림픽에서의 역사와 우리나라를 빛낸 선수들의 소개, 근황을 다룰 방송 찍어먹어보는 스포츠의 진행의 고유진입니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 방송은 이무진의 노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가장 가벼운 공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 탁구. 오늘 다룰 종목은 탁구인데요. 탁구는 직사각형 나무 탁자에 네트를 걸고 양 사이드에 선수들이 서서 탁구채로 속이 빈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쳐 넘기는 스포츠입니다. 얼핏 보면 사람 둘이서 탁자 하나 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 치는 게 탁구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뛰어난 반사신경과 구질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감각을 요구하는 고도의 스포츠인데요. 이런 탁구는 배드민턴과 더불어 높은 순발력을 요구하는 구기 종목인데 그 이유는 탁구공 때문입니다. 탁구공은 구기 종목에서 사용하는 공 중 가장 무게가 가벼운 공으로 같은 크기의 골프공보다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가벼운데요. 이 때문에 힘 조절을 조금만 달리해도 공이 튀는 궤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탁구가 엄청난 반사신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탁구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인 인도에 살던 영국인들이 날씨가 덥고 하니 집안에서 테니스를 하고 싶어 만든 게임이라는 설입니다. 탁구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와서야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에서 실시하는 7개의 세부 종목을 모두 실시하지 않고 그중 일부인 남녀, 개인, 단체 네 종목만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도쿄대회부터는 위 네 종목에 혼합복식이 추가되어 5개의 종목이 실시되었습니다. 세계 탁구는 크게 동양권과 유럽권 두 계열로 분류되는데 1980년대 말에는 남자는 유럽권, 여자는 동양권이 선전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동양권, 특히 중국이 매우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32개의 금메달 가운데 무려 28개를 중국에서 독식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총 3개로 그 뒤인 2위에 기록해 있는데요. 서울올림픽에서 첫 공식 올림픽 경기가 개최된 탁구는 남자 단식 종목에서 유남규 선수가, 여자 복식 종목에서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이 3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도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에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
화려한 날제 촉간에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땐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고질고질한 사람이 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쳤던 탁구는 이번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렸는데요. 정영식 선수와 이상수 선수의 복식 듀오가 세계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남자 단체전이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혼합복식 종목에서 이상수 선수, 전지희 선수조는 세계 랭킹 8위로 대진운만 잘 받는다면 메달을 노릴 수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탁구 신동으로 유명한 2004년생 신유빈 선수의 활약 여부가 한국 탁구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하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던 혼합복식의 이상수 선수, 전지희 선수조가 상대 전적 0승 2패인 대만 선수들을 만나 8강에서 패배하고 단식 종목은 정영식 선수가 32강에서 게임 스코어 1대3으로 밀려있던 5게임에서 4대10 매치 포인트 상황까지 몰렸으나 끝끝내 뒤집고 게임 스코어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8강에서 랭킹 1위 판전둥을 만나 탈락했습니다.
또 특급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신유빈 선수는 자신보다 41살 많은 리샤리안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쌓았으며 상위권 선수인 홍콩의 두호이캠을 상대로 두 게임이나 뺏어오는 등 매우 분전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단체 종목에서 여자부는 8강에서 독일에게 패해 탈락하였고 남자부는 4강에서 중국에,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패하면서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리우올림픽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노메달로 씁쓸하게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여자부는 두 대회 연속 4강도 밟지 못했지만 신유빈 선수가 에이스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큰 위안거리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으로 귀국한 선수들 중 신유빈 선수가 예능에 출연하여 근황을 전했는데요.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신유빈 선수는 개회식 느낌을 주며 등장하면서 꽃목걸이를 받으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을 걸고 하는 탁구 미션에서 3번 성공하며 1,000만 원 기부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달 마친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나선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하고 남자 단식 종목에서 이상수 선수도 우승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수 선수의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남자 단식 금메달이 두 번 있었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더 어려웠다고 하네요. 물론 이번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중국 선수단이 출전을 하지 않아 김빠진 대회라 불리긴 하지만 좋은 성적을 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네 밤 나 혼자 널 기다리 불어오는 네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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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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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 봐 내 곁을 스쳐
이로써 탁구 종목의 기원과 소개,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밖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주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아올라 세상 위로. ...까지 들으신 찍어 먹어보는 스포츠 제작 및 기술의 김재욱, 진행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